이 구성요소들은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이 위치에서 라이트 클릭, 새 폴더에 추가합니다. 리네임 합니다. USB 언더바 아세이 폴더 클릭 앤 드래그에서 위치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축소하겠습니다. 레아웃 토탈 가상 끄겠습니다. 한 번 더 가상 체크합니다. 표현 보겠습니다. 홈 동일하게 더블 클릭 센터 버튼 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아래에 표현은 라이트 클릭 잠금니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리네임 합니다. 11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라이트 클릭 가이성 끕니다. 이렇게 부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궤도로 보겠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닫겠습니다. 한 번 더 저장. 지금 유닛 작업하는 부분 가운데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정면으로 그렸네요.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가? 절도 보겠습니다. 프론트네요, 그죠? 프론트. 잘못 배치가 됐나요? 매업 작업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데 네 여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프론트가 맞네요. 이게 아마 전체 레이아웃 배치한다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을 겁니다. 프론트. 예, 맞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시는 이 아래쪽 유닛도 지금 작업 예정입니다. 그리가 보면은
어느 쪽을 볼까요? 이 유닛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유닛들을 복사해서 이 유닛도 아마 같이 싶은데 자 이쪽 센터입니다. F8 키 한번 눌러서 거리 800 정도 되는 위치 하나 드로잉합니다. 엔터. 오른쪽 이동합니다. 정확히 원의 서클 주위로 마우스 포인트 위치 센터 포인트 클릭합니다. 끝점 클릭 이동했습니다. 이 위치죠. 이 위치인데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우리가 작업한 조립품에서의 원점과 또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들 서로 그 매칭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조립도에서 보면은 자, 이 부분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원점입니다.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닛의 원점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돌려놨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면도입니다. 우측 면도에 보시면은 부품이 조금 겹치는데 우선 이 위치에 놓겠습니다. 취소. 하나 더 복사해 볼까요? 좀 보이지 않네요. 취소해 보겠습니다. 수평 보조선 하나 드로잉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예,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정확히. 이전에 작업했던 부품의 원점은 정면도에서, 그리고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들이 원점입니다. 제품을 돌려놨어요. 돌려놨는데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이 서클을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F8키 한번 눌러서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프론트네요. 그죠? 네. 우측면도 원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엔터. 자,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이런 다른 유닛들과의 어떤 기준은 지금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부분과 배치할 적에 얼마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멘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클, 센터 포인트, 스냅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클릭합니다. 높이, 예, 클릭, 치수 스타일 해서 한 너무 키웠네요. 이 정도 키하고 있습니다. 47.5mm입니다. 예, 원점에서 47.5mm입니다. 나중에 작업되고 나서 그 예, 이 부분 얘기합니다. 우측면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가 작업한 이 유닛들은 현재 원점이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이거 보입니까? 예, 원점이 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돌릴 겁니다. 현재 다음에 원점 위치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각도만큼 돌릴 거예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고 우측면도는 예, 프론트에서 위로 47.5mm만큼 옮기겠습니다. 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클릭, 센터, 엔터 눌렀습니다. 이 각도만큼 뭐 회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구성선을 보시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눌러서 아래로 쭉 이동해 보면은 뭐 선의 직각이 있습니다. 클릭 대각선 클릭합니다. 그리고 끝점 클릭합니다.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서클센터 클릭 R 키보드상의 R 클릭 엔터 참조각도 기준점 클릭 클릭 그리고 F8키 한번 눌러봅니다. 예, 이렇게